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원리가 중요합니다라는 시간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희소성에 대한 법칙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적극적 매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희소성에 대한 법칙.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적극적 매수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가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매도 잔량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대한 이 부분을 매수 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매도 잔량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잔량을 매수를 해야만 주식은 상승을 할수 있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밑에서 많이 사더라도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면 당연히 밑에서 체결이 되더라도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물량을 매수를 체결을 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에 대한 원리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물량을 매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주가는 올라갈까? 자, 그것도 아니죠. 위에 물량을 매수로 해야지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누군가가 많이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위에 적극적 매수를, 바로 이 매도 잔량을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거를 매수를 한다는 것을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누가 더 적극적 매수를 개입하고 있는지, 이 기업에 대해서 누가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지, 이 주가의 주인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이 현대모비스라는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횡보를 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자, 이렇게 양봉이 형성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양봉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누구일까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보더라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구간에서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일부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이 주식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기관이 매수를 함으로써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은 기관이 지금 적극적 매수를 동참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중간에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음봉들이 갭 상승 음봉에 대한 형태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기관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보일 수 있고요. 자, 하단에서 강한 양봉 형태를 띠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거기에서도 기관은 상당한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함께 매도를 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은 고가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고 저가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고가에 대한 매수를 보이고 저가에서는 매도를 보이는 적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것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현대모비스라는 차트에 기관은 고가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가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부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풀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는 자, 큰 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40만 5천원 자리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양봉과 음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 이런 매도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우리가 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관만 이런 적극적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인가? 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많은 케이스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매수인데요. 그 개인에 대한 매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코라는 기업이고요. 이런 미코라는 기업이 2018년과 19년도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왼쪽에 네모박스를 먼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주가가 양봉 4개를 형성하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하단에 보면, 자,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양봉은 과연 누가 형성했을까? 그럼 남아있는 것은 바로 개인에 대한 매수였거든요. 그럼 이런 개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라고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그림을 보더라도, 자, 고가 권역에서 지금 음봉에 대한 윗꼬리 달린 음봉이 떴는데, 자, 거기에서도 외국인들은 상당한 매도를 나타냈고 기관은 더 많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적극적 매수를 보였던 것은 개인들이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옆에서 이 고가 권역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바로 개인이 될 수 있죠. 왜냐? 저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매수를 들어갔던 자들은 바로 개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미코라는 기업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개인이 팔고 나간 주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이 오히려 적극적 매수를 동참해서 고가까지 올려냈는데 그 고가 권역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타났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림도 중요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릴 때 급락이 나타난 뒤에 양봉을 형성하는, 자, 이평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형성됐는데, 자, 이날에서에 대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단에서 기관은 일부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외국인의 물량에 비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 말은 나머지 물량은 누가 매수를 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인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 매수를 보였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고점 시그널이 뜨지만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윗꼬리지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앞서서 개인들이 매수를 보여왔고 여기에서도 개인들은 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가 권역에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시켰는데 그럼 이 종목은 누가 적극적 매수, 누가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개인이 이 미코라는 기업에 상당한 적극적 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꼭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매도를 하고 나가면 꼭지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개인이 매도를 하고 나간다면 그 자리가 꼭지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집 구간 안에 추세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약 두 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통 물량을 줄여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적극적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강한 상승을 보인 주식은 뭘까요? 자, 1번 1000억 원에 대한 투신권이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 자, 2번 50억의 투신권 매수가 들어온 종목.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주식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주식은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 매수를 보인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 물량이 많은 것은 강한 시세와는 별개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세력은 언제 사고 팔까? 세력이 매수를 하는 자리와 세력이 매도를 하는 자리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